잘 왔다. 무슨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로니카라고? 어떻게 베로니카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 여자를 아는 건가, 트레이너? 내가 알던 베로니카는 차원전쟁 때 전사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데이비드는 베로니카를 데리고 무엇을 하려는 거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군, 정말로. 보고할 일이 생겼나? 그렇다면 말해보도록. 냉정을 되찾기가 힘들군. 베로니카라니. 다신 그녀의 이름도 입에 담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베로니카라는 여자도 당신의 옛 동료인 건가? 왜 당신의 옛 동료가 이런 곳에 갇혀 있었던 거지? 그건 오히려 내가 묻고 싶다. 베로니카는 울프 팩트에 그 누구보다도 상냥하고 평화를 사랑하던 여자였지. 하지만 그녀는 작전 도중에 사망했다. 아니,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군. 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전사한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녀가 살아있었다니, 게다가 이런 곳에 갇혀있었다니. 내가 상대한 베로니카는 적어도 평화를 사랑하던 여자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녀 몸에 있던 정체불명의 팔과 이중적인 인격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군. 또 데이비드가 왜 이제 와서 그녀를 노리고 있는 건지도 알아내야 해. 그래, 알아내지 않으면 안 돼. 너의 이런 모습이 적응이 되지 않는다, 트레이너. 그렇게 현재 상황이 괴로운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저 베로니카를 구하겠다. 검은 양팀의 신뢰를 얻는 작업과 병행해서 말이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군. 하지만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마라. 지금은 사적인 감정은 버리겠다.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도록 하지. 사라져 있던 사이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그러고 보면 쇼그가 최하층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 쇼그를 찾아가서 조사 결과를 들어봐야겠군. 검은 양팀과의 무의미한 마찰은 피하도록.